뒤에 있는 사람들 좀 봐. 보고 싶다. 아, 술 친구야. 오늘의 술값은 낸 사람이 다 내는 거야. 요번 화는 그러면 제작 빌도 안 쓰는 거네요. 연예인이 빨리 와요. 야, 우연아. 아니, 왜 이렇게 딱 빨리 와? 왜냐면 저희 무대 인사할 때 그거인다 생각하고. 우연 씨가 마이크 제한 동안 우리 인국 씨와 우리 수민 씨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민 씨가 올라올 때 확 냄새가 확 났거든요. 추상 냄새가. 뭐 하다 지금 전화를 받으신가요? 진짜 아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차를 탔는데 연락이 와서 아, 차 타고 매니저 있구나. 형한테 아 그럼 바로 일로 가달라고 해서 바로 온 거예요. 진짜 일말의 조작도 없었다고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규현 씨 친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서인국 씨 같은 경우는 대국민 우승 첫 시작해서 제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시즌 1 우승을 차지하고 직속 후배. 그리고 연기자로 전향을 또 해서 가수와 함께 연기자를 겸비하고 있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정말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서인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서인국입니다. 온몸의 리얼리즘이 훅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뭐 하시고 아니 오늘 무대 인사하고 어떤 무슨 저희 늑대사냥이라고 영화 개봉 2주차에 가서 빨리 오라고! 아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중이에요. 친구한테 이렇게 화를 내요. 되게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죠, 여전하죠. 뭘 바라는데? 아니, 지금 빨리 와! 야, 주소! 이씨. 근데 문제는 지금 우연씨거든요. 아, 우연. 저 오늘 그 팬사인회가 있었어가지고요. 팬사인회 끝나고 저 지금 지인들 만나서 이제 한 잔 먹으려고 하던 참에 근처 로데오에서 마시고 있었어요. 예. 어쨌든 규현 씨가 부르면 바로 나올 정도. 바로 나올 정도죠. 아 그럼 서인국 씨와는 혹시 친구 어떻게 알아요? 저희 활동을 같이 했어요. 같이 어릴 때. 옛날 뮤지컬도 같이. 아 그래? 광화문 연가. 아.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거는 찐친이라고 받는 거죠. 그죠. 찐친 라인이고 여기 누가 봐도 그냥 멤버인데. 찐친이에요. 아니, 저희 동갑내기 친구예요. 멤버분이 나 지금 4명 갈 수 있어. 그러면 해봐요. 안 하지. 은혁이 형 올 수도 있겠다. 은혁이 형 빨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술 먹죠. 아 은혁이 형 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사던 거 할게요. 내가 내면 되지 뭐. 아 근데 아직 섭외가 어떻게 편하게 어때요? 아니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요? 오네 안 오네 하면서. 형이랑요? 네. 누구신데요? 이시연이요. 이시연 씨요? 오라고 했더니! 저희 아닙니까? 저 친하죠 또 이렇게 또 응답하라 멤버잖아요. 저 올 건지 안 올 건지 한번 떠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혜마, 이봐 와. 어떻게 근데 친구는 언제부터? 아 그래? 자리를 하고 있어? 나 집에 가다가 잡혔어. 나 지금 거의 잠 옷 입고 왔어. 최근에도 만나? 전화죠. 아. 아 지금 그래 통화가 어떤 거? 나온 사람 멤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아, 예, 지금 또 거기 막 도착했대요. 아... 뭐가 잘 안 풀리나 봐요. 얼마나 안 풀리면 지금 이음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음이가 뜨거리. 아 너무 형님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기가. 자 지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안에 사실 뭐. 제가 마지막 전화해 볼게요. 오이 민우야 형님. 뭐 하세요? 나 축구하고 있는데 공연하고 왔어? 아니 다름이 아니고 뭐해? 저 어깨춤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춤을 추고 있다고? 아니 어깨춤이라는 그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술 친구를 부르는 그런 지금 갑자기 게릴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우리 또 같이 보면 좋으니까요. 아, 그래? 알았어. 일단 저기 뭐야? 그 와이프 허락 좀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형. 일단 주소는 보내드릴게요. 네, 형. 여보세요? 올라와. 왔어. 오케이. 이란이. 유일한. 와서. 와.
여기 여기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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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자친구입니다. 예. 이렇게 화장했잖아요. 예. 아,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애들이. 아, 네. 고맙다, 이라나, 역시. 아, 예. 소개 한번, 그래도 우리 한번. 여기는 이제 25년 차인가? 21년 차. 21년 차 배우. 네, 배우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유일한입니다. 네. 네. 자, 바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다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나요? 한성대 입구역에요. 네, 둥이포차라는데 포차 앞에서 네, 둥이포차에서 500한정과 오징어숙회 먹고 있잖아. 네, 지금 오징어숙회 두 젓가락 딱 넣는데 전화 와가지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방법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아까 의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이거 저 집 앞에 있는 애! 집 앞에 있던 애 잡아온 거예요. 저건 진짜 설국씨 이 중간 축제에서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친구 기다리는 동안 가사 근황 거 승윤 씨 드라마 찍는 거라요. 네, KBS 단막극이고요. KBS 단막극 팬티의 계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팬티의 계절. 꾸준히 하고 있어. 전에 꽃청춘 할 때도 저 연기하고 있다가 갔잖아요. 아, 그렇네. 네. 우현 씨도. 예, 저는 최근에 이제 뮤지컬 모래시계 끝나고. 아, 지금 뮤지컬. 예, 좀 쉬고 있습니다. 앨범 작업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끝났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솔로 앨범 작업하고 있어요. 아, 솔로 앨범. 야. 우리 이란이도 공연하고 있잖아. 아, 예, 전 지금 대학로에서요. 늙은 도둑 이야기라고. 네. 네, 그 오래한 연극 저는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공연 2회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오늘 사실 100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맨날 7년째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역할이 취객이에요. 그래서 내 손. 아, 진짜로. 찐으로. 공연으로 와요, 진짜. 네. 아, 내가 이 새끼들! 막 이런 역할이어가지고. 네. 첫 대사가. 첫 대사가. 네. 조용히 해, 이 새끼들! 막 이거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딱이네, 딱이네. 네. 그대로 가. 메소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서인국 씨 영화 개봉했으니까. 아, 네. 영화 늑대사냥이 9월 21일 날 개봉을 해서 무대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어제 개설해가지고. 유튜브 그래. 뮤직비디오 연출이랑 그 단편 영화 지금 연출하고 프로덕션 팀이랑 작곡 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콘서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그래서 12월에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그러네요. 네. 와, 엄청 많이 하는 게 많아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와, 진짜. 엄청 바쁘게 네. 사네. 아, 제가 홍기효 씨가 전화 받고 왔는데 누가 올까요? 개코 형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 개코? 나 진짜 불러야겠다. 네, 아무튼 지금 20분 안에 오셔야 돼요. 15분 남아요, 15분. 그대로 만나면 지금 조규현 씨의 어떤 동무대가 될 것 같아요. 아, 초조하다. 형, 뭐예요? 아니 지금 뭐 하냐고 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라고 형? 경주. 탈골. 아, 왜 이렇게 다들 어디 가 있는 거야 오늘? 아유 정말. 뭐 오늘 그 보고 싶다 술 친구야 특집으로 갑자기 게릴라로 해가지고 형한테 전화한 거야. 잘했네. 형 조심하고. 야, 오늘 어쩜 이렇게 다 딴 데 있냐. 아, 종미도 안 받고. 아, 항호 될까? 항호. 항호 올 수 있어요. 항호야, 뭐 하니? 어디야? 뭐 해? 어디서? 혹시 좀 시간 나오면 나올 수 있냐? 바로. 여기 압구정 로데오 지금 이란이 만났어. 오케이. 온대 항호 온대. 아, 항호 온대. 금방이에요 건대에서. 아 그래.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좋은 친구로. 아니 경쟁 붙이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불나게 붙이셔놓고 지금. 너 왔다. 너 왔다. 옵니다. 안 누구야? 안 돼. 누구지? 아, 최종 준비.
우와, 대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누구의 친구로 오신 건가요? 저는 규현이. 안녕하세요. 정준이요. 형, 믿고 있으면 안 됐어. 우리 그쪽은 다 알아. 제가 뭔데? 어, 근데 아니, 이렇게 되면. 야, 망했어. 진짜 형 짱이다. 형님한테 한 명은 보여줘. 어? 어.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안전씨. 자, 한 번씩 검증 들어가야죠. 자,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전씨. 네. 저 죄송한데. 네. 한참 걸치신 것 같은데. 저기 만취세요? 제가. 여기 앞에 치과 선생님께 조금 과한 발음 요리 받아서 제가 한턱 쏘기로 해서 오늘 샴페인을 먹고 온 길이었어요. 누구한테? 치과 선생님입니다. 치과 선생님인데? 네. 술 한잔. 치과 선생님과 약주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야식 먹고 자려고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규현이가 술 먹으려고 해서 뵙고 바로 왔어요. 최성준님 또 짜고 치는 구스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과연 진짜로 전화를 받고 오셨는지. 저는 전화를 받고 온 게 아니라 규현이가 압구정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 너 뭐 하고 있냐? 아 전화를? 제가 전화를 다시 한 거예요? 아, 그냥 하셨어요. 야, 네 로데오 있다는 소문 있더라? 형 올래요? 오, 갈게! 야, 형 진짜 술을 자주 먹으니까 이렇게도 얻어 걸리는구나. 요 부분이 저희는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조규현 씨가 압구정에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걸 승재가 얘기했어요. 너 알아? 승재.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아, 그 자리에 형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간 거구나. 다 같은 지인들이라서. 아, 네. 술 마시는 줄 알고, 야, 어디야? 이랬는데. 이런 자리에 찐입니다, 찐입니다. 네. 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찐이고요. 네. 문제는 리노 씨와 지현 씨가 각 한 분씩의 지인들만 왔는데 아, 빨리 한 번에 나와야 됐네. 이렇게 만약에 지인이 한 명으로 동점인 경우에 1등! 지현 씨 물론 더 빨리 왔죠. 더 빨리 왔지만 리얼리티 부분에서는 사실 아니 얘도 리얼하죠, 뭘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긴 해. 일단은 동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아요. 예. 어, 왔다, 왔다. 누구 왔습니다. 어. 일단은 동점으로 하자. 왜냐면 경기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왔다, 왔다. 누구 왔습니다. 야, 단단! 어, 딘딘! 딘딘! 잠깐만. 딘딘은. 와, 야, 뭐야? 발상을 만들었어? 야,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근데 딘딘은 만인의 지인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그치. 먼저 불렀어야죠. 원하는 쪽으로 지인을 가져도 될 거야. 이렇게 많으면 집에 가지. 자, 우리 딘딘 씨는 사실 뭐, 우리 어깨춤에 사실 개그맨을 떠오시기 때문에. 네네네. 좀 보하다가 전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네네. 아버님이랑 술 먹다가 친구랑 그러다가 친구와 친구 아버님과 셋이 네, 네 그렇게 먹다가 지금 연락 와가지고 남자 아. 영우 영우 테네시 어. 아 테네시에 사는 영우 씨 테네시에서 스시 하는 친구 예 네. 라임 좋다. 멤버? 아 끝난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조규현 씨가 어쨌든 단독 1등은 뭐 이런 아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대란 없는 민호 씨와 지원 씨의 지인 중에 먼저 오는 사람 아, 그 아 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진짜 꼴찌하면 안 되는데 아 나 요즘 돈이 없는데 아니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먹고 싶네.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지금 거다가 김대희 씨는 발렌타인 아, 어디쯤이니? 어? 출발을 못한 거야?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 따릉이 10분 거리인데 따릉이 안 돼. 따릉이 안 되고 최대한 조금 빨리 좀 와야 돼. 택시가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오고 있대. 10분 거리 너 누가 와? 뭐 왜요? 아니 대충 사람 보면은 시간이 나오거든. 진우 형도 택시 타고 오고 있어 지금. 누구야? 진우 형 택시 타고 오고 있어. 또 멤버야? 아니 오늘 그냥 위너가 나오는 거야? 위너! 위너는 끈끈하다. 야, 위너 다 나오는 거야? 술 못 먹는 사람 빼고. 뭐 반 이상이 야, 나오는 거긴 4명 중에 3명 나오는 거야. 과반수가 나오는 거야. 아, 반 이상이 나오는 건데. 아니 조금 이 다양성을 보세요. 다양성 기대해 주세요. 근데 너무 미안한 게 우리 와주신 분들께 너무 지루해 할 것 같아서 아, 너무 미안해 지금. 그 먼저 시작하고 계세요. 주문을 일단 좀 받을까 봐요, 그럼. 네. 안주 불러드릴게요. 촉촉 보들 이베리코 목살 수육 하나랑요. 얼마죠? 36,000원입니다. 와. 두 개. 아, 두 개? 일단 두 개. 일단 두 개. 그리고
동해 오징어 듬뿍듬뿍 김치전. 와. 동해 오징어 24,000원입니다. 24,000원 몇 개? 예, 김치전. 두 개 갈게. 두 개. 두 개 아, 아니, 아,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근데 왜, 예. 왜 형님이 그 권한을 갖게 되신 거죠? 아니, 이건 누구나 누가 시키는 거야? 아니, 그냥 시키는 거야. 다 시킬 수 있어. 아, 그냥 아. 하나만 시켜. 아, 여기 이거 뭐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전혀. 그죠, 그죠. 아, 나도 규현이 형이 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 전 배불러요. 그리고 여주 화여 X 프리미엄. 얼마죠? 프리미엄이 15만 원. 아니 근데 먹어보고 싶어. 형 당당하게 얘기해요. 아 근데 이럴 거면 그냥 남양주 기원 호랑이 에디션 하자. 월드컵인데. 월드컵인데. 얼마인데? 40. 월드컵인데. 왜 월드컵에? 왜 월드컵? 우리가 또 호랑 한국 호랑이잖아. 그러니까 월드컵 월드컵.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아깝잖아. 이거 뺏어. 이거 뺏어. 이거 외국 술이야. 아 그래도 네가 갖고 왔는 성의가 있지. 이거 먹어야지. 아니 이거 피디님 가져가세요. 혹시 뭐 안 주고. 저요? 아 혹시 몰라서 안 시키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몰라. 조금이라도 네. 제가 많이 시켰어요. 규현이 형 친구들이 시키는 거 옆에서 먹겠습니다. 아 풀었다. 아 깜짝이야. 놀라셨어. 놀라셨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머리만 떠올린다. 떠올린다. 부도짓게 있네. 그래서 나왔을 때 실망입니다. 지금 자 일단 안주 먼저 요거 해놓죠. 왜냐면 나오는 게 국수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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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민호 잘 모이네. 자, 이겼다. 이겼다. 사람이 좋네요. 자, 진혜야. 메뉴판 좀 주세요. 이게 뭐야? 진혜야, 너 누구 지인으로 온 거야? 자, 지원이 형. 내가 전화했거든. 넌. 아니, 내가 지원, 진호한테 전화했거든. 잠시만요. 너 무슨 소리야? 잠시만요. 진호야.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 진호야, 무슨 소리야? 노터치, 노터치, 노터치. 나랑 통하고 반복하지 마. 잠시만요. 장난치지 마요. 일단 누구의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네. 장난치지 마. 아, 민호에게 왔어요. 민호 전화를 민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민호랑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십니까? 자주. 이거 봐. 이게 지금 뭐냐고. 자주. 자주.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은지원 씨랑도 술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술을 먹은 파트너는 송민호입니까?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지. 어제도 저희 술을 같이 먹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겼다. 인정 인정. 어쩔 수 없어. 이번 보고 싶다 술 친구야는 가장 친구가 적게 온 은지원 씨가 숙박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지원. 은지원. 자, 그러면 술 시작을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아, 진짜 웃긴다. 제 손님 오셨습니다. 몰랐어. 누구세요? 아, 뭐야. 조용 술 안 먹잖아. 아이고, 아, 넌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오랜만에 뵈요. 아니, 지금. 형 술 안 먹잖아. 형 술 안 먹잖아. 어제도 먹었어. 아, 그래? 어. 경기가 끝나고 도착하셨어. 지금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아, 자, 우리가 이겼어요. 항호야 이 점은 어떻게 해? 아, 나도 불린 당했어. 항호.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 이 점은 어떻게 해? 아, 와서 한잔하고 가세요. 들어와. 아니, 그게 개인 유튜브 아니었어? 아니야, 일로 와. 무슨 개인 유튜브야? 어깨춤이라고 얘기했잖아, 일로 와. 이거 지금 나 감독님이랑 하는 거. 편하게 앉아서 한잔하고 가고 가세요. 일로 와. 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어쨌건 내가 부른 사람. 저희 결혼식 갔다 왔었어요. 호구 씨 뭐 하다 오셨는지 그래도 검증을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네네. 러닝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네, 달리기. 나이키 러닝에 피고.
의리 의리. 민호랑 어쨌든 가까운 친구 맞습니까? 가까운 친구. 그럼요. 네. 아 그래 안 오면 돈 낸다고 하길래. 아 그래도 의리가 있네요. 그럼요. 우리 태영님은 한잔 하시다 오신 걸로 보이는데. 천안댁이 집에 와가지고 와인 한 병에 소주 한 병을 먹고 지금 오라길래 왔습니다. 그럼 집에서 어쨌든. 아, 어? 아유 죄송해요 민호 민호 고마워요 사람이 너무 많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포님께서 또 뭐 하다 오셨는지 한번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씻고 자려고요? 네 오늘 공연하고서 그럼 되게 피곤하시죠? 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셋이 술 먹기로 했었거든요 얘가 술 약속을 방송으로 태우는 거다 그래요 아니 근데 방송이긴 하지만 어? 그럼 미리 얘기가 돼 있던 거야? 아까 20분 전 30분? 훈련 안 흘렸어 오늘 이거 한다고 이제 술 먹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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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20분 전에 했다며 약속을 20분 전에 전화했다고요 잡을 걸 잡아요 좀 이게 아니라 지금 야 말이야 야 근데 100분 어? 지금 또 왔어요 와 저는 오늘 지금 대구에서 페스티벌하고 와, 집에 딱 왔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근데 아까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살짝 둘이 존댓말 하던데 맞아요? 번호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럼 술 친구가 아니지 않나요? 아, 그죠 그죠 저는 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아, 되고 싶다. 진심으로 그래 진짜 좋아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잔하고 오랜만에 아 예 네,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집값은 다 은진이 씨가 집값이 아 파운다 지금 메뉴판 좀 주세요 타이거 그 40만원짜리 하나 더 주세요 됐어, 됐어. 야 있는데 네. 뭘 먹어 저건 그냥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메뉴 나왔습니다 타이어도 두 병 더 주세요 너 나중에 제가 아니, 안 시켰어 그래서 타이거 40만원짜리 하나 됐어 너나 너도 돈 준다 너도 산적처럼 하고 와가지고 아, 저 배가 그렇게 야 마음껏 먹어 너희들의 그 귀중한 주말 시간을 뺏었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안 그래? 사는 것만 채우고 자 건국적으로 한 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이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리가 네, 시상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느낌이 시상식이요? 네 라인은 괜찮아요 네. 되게 호스트다운 뭐 진행 실력이신데 아주 좋아요 아니요 저는 바지 가지고 저희에게 일용할 술과 음식을 베풀어 주신 은진 씨께 떡입니다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형 입만 열면 명언이 네. 나오잖아요 한번만 해줘요 한번 일어나줘 자 아무튼 뭐 일단 뭐 그냥 이런 거 되게 싫은데 제 진짜 저는 언제 한번 깔 거고요 자, 이 주말, 황금 같은 주말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위하여! 반갑습니다 형님 렛츠고 우규현 잘 살았다 오케이 렛츠고 야, 감사한 자리다 진짜 잘 살았다 형 진짜 너랑 우리 그때 기억나? 둘이서 되게 옛날이야 2014년, 15년 이럴 때 둘이 술 미친 듯이 먹고 이 작가야 우리 2015년에 만났어 아 그거 좀 그만해 아, 얘 핸드폰에 다 있어 소름 돋아 12월 16일에 어떻게 그걸 잘 찾아? 아니 얘는 그날 일과 다 해 누구 만나서 누구 보고 있냐 8시에 로데오에서 만났네 되게 로맨틱하다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싸우고 있었어 갑자기 아 근데 그때 뭐 오빠가 이렇게 했잖아 야 너 몇 월 며칠 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웠고 그럴 땐 안 그러죠 아 방금 너무 좋았어 그치? 아, 너무 이럴 좋았어. 때만 써 이럴 때만 뭔가 영화 같았어 나 내일 이문세 콘서트 가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갔었거든 내가 더 힘들어 갔는데 광화문 연가가 나오는데 그냥 울었어 내가 왜 울었는지 에이
너가 할 말은 아니지. 눈물 갖고는. 에이, 당신도 같이 울었잖아, 그날. 너무 그냥. 연락이 안 왔다는 거는 그 곡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에너지 안 나오고. 그리고 공연이 지금 너무 몰아치니까. 마이크가 진짜 힙합하는 사람들 모이면은 진짜 재수 없어. 맞아, 맞아. 내가 봐도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형, 형 이제 발라드 시작하자. 발라드 시작해서. 아니, 지금 컨텐츠, 라이브 컨텐츠가 자꾸 발라드를 해달래요. 아니, 근데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얘가 제일 그걸로는 혼란 많이 겪었던 앤데, 그래도. 힙합이랑 막 메이저하게 아니면 막 방송 예능이랑 막 이런 거 하는 거랑. 근데 그때 어려서 그래.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지금 그때는 그게 지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 그게 나야 세계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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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같이 한잔해. 인구가 나중에 우리 그만 찍으면 안 되냐? 응? 형, 밥만 이러지만 제발 투지 좀 안 되냐? 좋지. 이러지만 제발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둘이 결혼,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취해진 거예요. 그런 스토리인 걸 알아. 아니야, 몰라. 우리 현장에서 알았잖아. 갑자기 사진을 찢어서 이렇게 붙이래.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붙이라고 이래서 물어봤어. 다솜이를 가리고 얘랑 나랑 붙이는 거야. 아, 진짜 그게 약간 한국 K-POP 뮤비 중에 약간 역사인데?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 이거. 나 인국이한테 서운한 말 있었어. 네가 사진을 날 좀 내리더라고. 서운하다고? 봐봐. 키를 쓱 내리네. 내렸잖아. 내렸다. 나 봐. 나 객관적으로 볼게. 봐봐, 대각선으로 내려. 대각선으로 잘 봐. 찌찌 쭉 내리지. 진짜야 너. 야 너. 너 진짜 너무 잠깐만. 아 이건 논란이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기왕 이거를 우리 둘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 얼굴을 붙이자. 얘가 더 크지만. 그지. 뭔가 이 비율이 뭔가 기대는 이게 좀 그렇잖아. 그냥 뭔가 동등함의 어떤 이런 거를 바랬다. 이런 거였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형 지금부터 얘기가 의미가 있어. 어 형님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형 이 시간에 나왔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형. 1박 누구 지인이에요? 형 지원이 형. 형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근데 지원이 형 왜 안 챙겨줘? 형 챙겨줘. 이제 왔는데 뭘. 아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쓰지도 못해 하는 인싸. 얘 이런 거 잘 안 오는데. 근데 인국이가 너무 고맙게도 안 오는데. 지원이 형 전화로 온 거야? 아니 규현이가 불러가지고. 진짜. 이 테이블은 제가 들어서 여기 다 지금. 그래서 1등 했어요 지금. 근데 대박인 건 각자 파트 다 달라. 가요계 탑스타 3명. 인국이는 염두에서 다. 아 왜 그래 갑자기? 우리 회사잖아. 근데 아 또 사람 있을 때 챙기는 스타일이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나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랑해 you. 야 오래됐다. 갑자기. 오래됐다. 갑자기. 나는 올보에 진짜 많이 불러. 맨날 노래방 가. 그거 알아? 맨날 불러. 시현이 형이랑 나랑 노래방 가면 맨날 내 거 하자 불렀어. 진짜. 누가? 형 그거 봤어요 최근에. 네. 예! 아 그거 한 2년 전. 아 2년 전 그거 뭐예요? 그게 뭐야? 부산에서 이제 사람 부를 때 원래 부르면은 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르는 사람이 안 돼. 맞죠 형님? 맞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부르면서 대답까지 같이 하는 아 예?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 오늘 교현이 형 반갑다 여러분. 예? 예? 보잖아. 형 나 되게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부산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아니야, 제가 정말 팬입니다. 너무 좋아. 사랑을 맞죠? 아니,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알아. 그 이거는 몰라요?
아니 아니 위너 아는데 위너 알아요? 성민호 씨랑 진우 씨랑 뭐야 그 강승윤 씨 갑자기 안 해? 맞아 나 알지 왜 몰라 사랑해 누구 몰라? 널 좋아해 BTS 아니야? 아, 래퍼끼리 이렇게 있어요. 아, 이동할까요? 형 랩도 하잖아. 나 랩 개 잘해. 이분 발라드하더만 요즘에. 네, 선배님. 아, 봤어. 진이에요. 야생화 부르던데. 잘못 앉아. 아, 네네네. 술 괜찮아. 아, 네네네. 좀 세요, 좀 세요. 몇 도예요? 51kg. 아, 랩은 먹어야지, 이 정도로. 맞죠? 아니 랩퍼는 먹어야 이거 발라드도 먹는데 아 근데 힙합 하는 사람들이 순수해요 왜냐면 음악으로 다 푸니까 삶은 좀 소소하고 맞아. 근데 발라더 분들이 이게 맞아. 삶에서 이게 아니야 키워줘 돼 우연이라 아니 자꾸 요즘 행사 가면 발라드 자꾸 불러달라 하니까 이걸 진짜 부르라는 건지 모르겠어 부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아이템이 있으면 공연할 때 훨씬 좋지. 근데 이게 래퍼는 사실 목 관리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발라드 하려면 진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할 거면 이거 첫 곡으로 해야겠다. 근데 못 해도 되잖아, 솔직히. 제가 그래서 공연에서 랩을 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 잘해요. 근데 솔직히 못해도 되잖아. 사실 난 발라던데. 그런 생각으로 약간 그런 생각으로. 되게 편하게. 그런 생각으로. 왜냐면 우리는 두 장르가 아니잖아. 네, 오케이. 소리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도 또 해야겠는데. 술 좋아해요? 저는 뭐 평소에 뭐 위스키 좋아하긴 해요. 번호 교환할까요? 네. 아 그럼요. 저 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잘 마시진 않는데. 아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온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네. 겁먹지 말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재범이랑 친구. 아.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다 거의 다 가수.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했어. 그치? 근데 배우도 있어. 아니지. 나도 영화 찍고 연기하고 했어. 아, 싫었다며. 막해 때문에. 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니들을 존경하게 됐지. 아이고 아니야. 나는 너랑 이렇게 촬영하면서 집에 가면서도 나한테도 되게 여운이 커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아역스타부터 떠갖고 나중에 죽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아니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막 그런 사람들은 또 너 입장에서는 부러울까 아닐까 생각도 들고 네. 고민도 되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들은 대훈이 한번 온 거잖아. 그치. 정말대로. 걔는 왔어. 그러니까 온 거야. 전성기가 지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걔는 온 거야. 네. 한번 온 거야.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니까. 안 온 거야. 안 온 거니까 나는 지난다는 생각이 들 거야. 와. 오히려. 내가 100% 온다고 그때 내가 확신해. 그러니까 이런 얘는 와. 얘는 온 적이 없어. 맞아. 누구한테는 진짜 세 번의 기회가 와. 진짜 내가 느낄 정도로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운이 이렇게 오나? 공평해. 그냥 네 자체로 그냥 멘트만 해도 넌 잘하는 애야. 그렇지. 너의 너를 믿고. 얘가 이 입담이 좋아. 좋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있어. 전 약간 선덕이에요, 형님. 지금 같이 좀 마시는 게. 아유. 진짜 진심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까요? 그러지 마. 이게 우리도 이제 배우분들하고 만나면은 배우분들 또 음악을 좋아하시더라고. 네. 대체적으로. 저는 사랑이 힘들 때는 리쌍노를 듣고 인생 힘들 때는 다 결혼하셨어. 나는 애가 둘인데 애가 12살, 8살 지금 14개월 지금 때. 딱 4살, 5살 되면 진짜 편해지고 애 걷기 시작하면 또 편하고 차츰차츰 편해져. 내일 2시 5시 공연. 아 사장님 아 네 직접 결제 네 예 아 뭐 이런 거 항상 제가 걸리더라고요. 아 형 진짜 바꿔 해. 아이 됐어. 아 내가 늦게 왔잖아. 아니 하지 마 제발. 나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제발. 86만 4천. 오 네 와우. 아, 5만 원으로 해결된 게 아니었구나. 계산했어 시작. 잠깐만 자 우리 지훈이 계산하고 오셨답니다. 아예 됐어 됐는데. 아니
아니 더 시키기 전에 계산을 200만 나왔어 200만 원 진짜 200만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으면 됐지 잘 먹었습니다 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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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막장 한 잔씩 하고 우리 이 소중한 인연을 방송을 떠나서 쭉 이어가자고 형님 그러면 지원이 형 구호 하나만 해 구호 하나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잘못 했잖아 형 우리 앉아가지고 단체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모였는데 모였는데 선배님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아, 좋아요 모인 김에 모인 김에 모인 김에 네 보내주시고 뭐 포즈 있어요? 그냥 없어요? 선서 선서 킹콩 바이스타쉽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회사 야유회 와갖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아우 저거 하려고 계속 저 서서 기다렸어. 너도 좀 해. 오케이. 어떻게 나만 하니? 가위바위보. 개굴. 개굴. 하나 둘 셋. 킹콩 할매 귀신. 앞뒤를 바꾸라고! 토끼처럼 목구멍을 바꾸려잖아! 정답! 축하해, 선배! 승훈이 형 춤추기 싶어서 안달이 났어. 내기를 좀 하고.